견고한 마마. 전염병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마마 천연두만큼이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호환. 귀신과 동급으로 여겨지며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발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은 호환을 두려워했습니다. 호환은 무엇이길래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걸까요? 호랑이호, 근심환.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를 말하는데요. 지금은 동물원에나 가야 볼 수 있는 호랑이가 과거에는 대체 어떻게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였던 걸까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이 땅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호랑이가 많았습니다. 호랑이 때문에 가축이 몰살당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사람의 목숨마저도 아사갔기 때문에 목숨 부지하고 싶은 조상님들은 밤에 바깥 출입을 결코 하지 않았죠. 이 모든 게 호랑이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호랑이 때문에 공포에 떨었는데요.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던 비숍은 자신의 여행기에서 해가 저문 뒤에 여행하는 것은 한국의 습관에 위배된다. 호랑이와 귀신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밤에는 거의 여행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인 샤이롱베도 밤에 외출은 길가에 있는 더러운 개울에 빠질 염려도 있지만 그보다 기아에 못 이겨 특히 겨울철에 마을의 중심지까지 들어오는 표범 또는 호랑이까지도 만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조선 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호환으로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태종 2년 겨울부터 봄까지 경상도에서만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무려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호랑이 때문에 사람들이 밭을 갈고 김을 맬 수조차도 없었다고 하니 조선 백성들은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던 것이죠. 치안 상태가 가장 좋았던 도성도 호환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잡아 죽인 것이죠. 조선 중기의 문신인 유몽이는 호정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행상 중에는 짐을 이고 지고 날이 저문지도 모르고 먼 길에 바삐 지름길로 가다가 해를 입은 자가 있었다. 밭 갈고 김을 매다가 해를 입었으며 물을 깃다가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들판에서부터 뒷산, 냇가, 우물가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호랑이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고 일상마저 빼앗았습니다. 그러니 호환을 일으키는 호랑이는 악호 혹은 악수라고 불릴 만큼 증오의 대상이 되었죠. 온 백성들이 호환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죽음이라는 공포에 놓이게 되자 조정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내놓습니다. 바로 호랑이를 잡는 전문적인 사냥꾼과 군인을 조직적으로 양성시키는 것이죠. 호랑이를 잡는 사냥 담당 직책인 착고갑사는 2,000명으로 시작해서 성종대에 15,0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호랑이 가죽을 벗겨오면 비싼 값으로 쳐주고 각 고을마다 의무적으로 호랑이 가죽을 바치게 하죠. 사람 대 호랑이의 싸움.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상황은 역전됩니다. 사람의 승리로 호랑이는 조선 땅에서 더 이상 생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호랑이가 헤쳐놓은 꽃과 나무들이 산과들에 풍성하게 자라나고 조선의 아름다운 자연은 다양한 산수화로 남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조선시대 과거의 아름다움은 호랑이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유산이었습니다.